김신혜 며느리 드립니다. 오늘은 이렇게 안 입는 자켓이 있어서 루즈핏 반쪽 자켓을 만들려고 저희가 이제 준비를 했는데요. 이 자켓을 반쪽으로 이렇게 잘라서 이쪽은 없앨 거예요. 없애고 소매와 여기 자켓 잘라내는 부분을 가지고 끈을 만들 거예요. 끈을 여기서 이렇게 만들고 뒤에다가 연결을 이렇게 할 거고요. 이렇게 할 거고 어깨 여기 연결해서 어깨로 넘어와서 이쪽에다가 이제 연결을 할 거예요. 그래서 장식을 이렇게 저희는 같은 장식을 이렇게 세 개 가지고 장식을 여기다가 이제 두 개를 달 거고 하나는 이쪽 위에서 달 거예요. 그리고 여기 하드매 이게 아일렛이라고도 부르기도 해요. 이 하일렛 이거 아일렛을 세 개 줄 하나에 세 개씩 칠 거예요. 어깨 부분까지. 그래서 여기 9개가 필요해요. 이렇게 짝이 될 수 있게 이렇게 준비해 주세요. 이제 여기 분리를 할 건데요. 먼저 여기 우라 부분에 이렇게 이제 뜯고 나면 여기 에리 카라 부분은 원단을 먼저 여기 원단을 제가 아까 사용할 거라 그랬잖아요. 원단 있는 부분만 이렇게 뜯어내고 우라는 좀 잘라도 돼요. 약간 시접이 들어가야 되니까 카라는 딱 반절 자르면 안 되고요. 여기 이 정도 비껴서 반대쪽에 조금 더 와서 시접을 이렇게 여기가 중앙이잖아요. 반대 조금 더 오게요. 이렇게 해서 분리를 해주시고요. 소매를 일단 이렇게 뜯어주세요. 끈 뒷판에서 앞판으로 이 버클에다가 고정시킬 거예요. 고정시킬 거라 25cm. 저희는 이제 시접까지 25cm예요. 허리에서 앞판으로 넘어오는 이게 끈이 두 개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시접까지 5cm씩 두 개. 끈. 저희는 여기 단축구멍을 막기 위해서 여기 위에서부터 끈을 달 거예요. 그래서 단축구멍 막고 아일렛 달 거 생각해서 기장은 21. 시접까지 해가지고 21이에요. 21. 이렇게 해서 이제 아일렛 달 거 이렇게 해서 여기 한 세트예요. 끈이 이렇게 이제 이 부분을 가지고 이게 원판 뒷부분이에요. 원판 뒷부분인데 이제 보니까 그러면은 어깨선에서 앞으로 넘어오는 게 저희가 총 64가 나와야 되는데 천이 64 기장이 안 돼요. 그래서 44 이제 뒷판 쪽에 연결선을 44를 자르고 앞으로 약간 넘어와야 될 게 20이에요. 20인데 그거를 이제 어깨선에서 연결을 줄 거예요. 그래서 먼저 44 기장만 나오게 자를게요. 44. 45cm. 그 다음에 나머지 21cm. 21cm, 시접 1cm 이거 준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거는 뒷판이에요, 뒷판. 뒷판. 이것도 뒷판. 네, 앞판 쪽으로 버클 달 거 21cm. 여기서 5cm.
반쪽. 뒤판과 연결되는 앞부분에 버클 달 끈이에요. 이게 앞판에 아일을 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뒤집어야 되기 때문에 얘를 반을 이렇게 접은 상태에서 최대한 시접을 야채해가지고 가품질을 해주세요. 이게 아일에 다는 부분이라 저희는 여기서 이렇게 모양을 낼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만들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뒤집어 주세요. 모퉁이를 약간 이렇게 잘라 주시고. 또 똑같이 이렇게 해서 자, 똑같이 이렇게 가운데 주세요. 모퉁이를 조금 이렇게 잘라 주시고. 얘는 뒷판에서 앞판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얘는 이제 기역자로 박음질을 해주세요. 네, 허리 부분이에요. 두 장 다 똑같이. 이것도 똑같이 뒤집어 주세요. 네, 이 뒤집은 부분은 야채, 최대한 야채에서 스테치를 돌아가면서 스테치 박음질을 해주세요. 뒷판 연결, 저희가 아까 어깨 부분 연결한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뒷판에서 어깨 앞부분 어깨 너머로 넘어올 건데 원단이 여의치 않으니까 사이즈가 안 나와서 저희가 연결한다 그랬어요. 겉과 겉이 여기 이렇게 해서 겉과 겉이 마주보게 하셔서 여기를 연결을 해주세요. 연결을 하셔서 이것도 겉과 겉끼리 이렇게 얘는 이쪽 기역자로 방지해주세요. 여기서는 원단이 약간 두꺼우니까 이렇게 갈라서 반이 접히게 이렇게 갈라서
여기에서는 이따 뒤집은 다음에 약간 시접을 안쪽으로 이렇게 넣어서 바깥쪽에서 다금질을 할 거예요. 왜냐면 뒤집으면은 이렇게 뒤집을 공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일단 터 주세요. 터 주시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뒤집어 주세요. 뒷판, 등 쪽에 끈 달린 쪽하고 연결을 할 거예요. 연결을 할 거라서 여기는 그냥 연결을 하면 올이 풀려요. 그래서 여기를 뒤집기 위해서 저희가 팀을 해놓은 거기 때문에 이제 안쪽으로 이렇게 말아 넣어주세요. 이제 이렇게 사면을 다 돌아가면서 눌러서 스티치 다금질을 할 거예요. 이렇게 넣으시고, 요거는 이제 버클 달 거예요. 버클 달 거는 이렇게 기역자를 일단 박아주세요. 그냥 여기서 박음질을 해주세요. 제가 이제 버클을 이게 앞판이에요. 아까 제가 여기 미리 말아 넣지 않고 한 거는 여기서 접을 거예요. 이렇게 여기서 접어서.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아일렛을 이제 달 거예요. 달 거고, 이거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표시 상태. 아까 제가 이거는 여기 말아박았잖아요. 얘는 안 말아봤고, 얘는 말아봤고. 그래서 얘는 그냥 접을 필요 없어요. 그냥 한 번만 이렇게. 이렇게 해서 다금질을 해주세요. 여기 카라 아까 여기 잘랐잖아요. 여기 박음질이 타겟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한번 여기서 이렇게 눌러서 박음질을 해주세요. 여기서 눌러주고 이제 여기서부터 저희가 이제 끈을 넣을 부분이에요. 여기가 여기 맞춰서 끈을 넣을 거예요. 이제 여기 밑단, 여기 살짝 삐져나온 거는 이렇게 밀어 넣으시고요. 여기 밑단서부터, 여기 눌러서 박음질을 해주세요. 조금 약간 스티치, 얕은 스티치 해서, 여기 우라 이게 뜯을 때 저희가 저기 연결 부분을 뜯었잖아요. 그럼 시접이 이렇게 남아있어요. 시접을 맞춰서 우라가 약간 들어가게. 그래서 스티치를 약간 넓게. 이래야지만이 우라가 박음질이 돼요. 이렇게 하셔서 여기다가 이제 끈을 넣을 건데요. 포클 여기다가 야채 이렇게 하셔서 여기는 이렇게 왔다 갔다 주기 한번 주세요. 단단하게 넣어서 요만큼 띄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포클을 넣어주세요. 여기서 우라가 이렇게 튀어나오지 않게 이제 여기서 여기까지는 이 우라 시접이 접힌 부분까지는 이렇게
이제 여기 카라 부분에서 여기서는 여기는 접 우라는 접힌 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카라 부분 여기서 이렇게 넣어주시고 여기서도 이렇게 접어 넣어주세요. 아일렛 칠 위치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먼저 이렇게 구멍 뚫을 수 있는 걸 가지고 여기다가 이것은 이름이 펀치예요. 요 간격과 요 간격을 맞춰서 이렇게 띄어서 한 번 더 이렇게, 이렇게 쳐주시고 요거는 이제 앞부분 앞판 두 개 똑같이 저희가 붙여서 끝부분에 하나 그 다음에 중간 부분 하나 끝부분에 하나 이렇게 하셔서 저 세판 주세요. 여기 아이렛이 여기 깊이가 있는 것을 겉에다가 이렇게 껴주시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겉에다가 순놈이 밑으로 가게 요것도 마찬가지로 아이렛도 순놈이 밑으로 가게 그 다음에 우찌를 대시고 쳐주세요. 이렇게 순놈을 밑에다 놓고요. 위에다가 앞놈 놓고 펀치를 위에다 놓고 이렇게 이렇게. 등 쪽에서 앞쪽으로 넘어오는 쪽이에요. 겉이 이렇게 나오게 하셔가지고 얘를 허리 부분에 끈에 위에 끈에다가 밑에다가 위쪽에다가 이렇게 눌러서 박음질을 할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사면으로 앞부분에 약간 이렇게 접은 상태에서 여기서 이 부분이거든요. 이렇게 된 상태에서 눌러서 박음질 해주세요. 이렇게 눌러서 이렇게 달릴 수 있게 이쪽도 마찬가지로 여기 실지 표시해놨죠. 여기서 약간 들어가게 이렇게 이 상태에서 그래서 D교자로 박음질을 해주세요. 여기 미싱선 따라서 이렇게 되게 이쪽도 마찬가지로 반대쪽도 이 넘어오는 끈 연결 이 아일렛 낄 거를 이 부분 이거 L이 꺾어지고 위에 앞판 부분 여기다 이렇게 사선으로 이렇게 넣을 거예요. 이렇게 넣을 건데 사이즈 기장이 요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사선으로 약간 시접을 주고 이렇게 한번 눌러 박음질을 할 거예요. 이렇게 먼저 눌러 박음질해서 여기를 잘라주세요. 이렇게 자른 상태에서 이제 여기 사선으로 이렇게 할 거예요. 저는 이제 여기 벨트 올라 끼는 것처럼 여기다 해서 여기다 끈을 하나씩 할 거예요. 여기다가 끈을 하는데 요게
3cm. 먼저 여기에서 야채 이렇게 한번 눌러줄게요. 그다음에 여기서 야채 박은 다음에 얘를 이렇게 덮을 거예요. 이렇게 안에다 넣고 이렇게 위에다 넣고 여기다 박음질을 해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한 다음에 엎어서 여기 야채 한 번 더 박음질 해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저희가 이게 전부 다 이게 버클 쪽에다가 벨트 모양을 할 거잖아요. 사이즈에 맞춰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 정도 여유해서 저희가 아까 벨트 모양을 다 했더라면 사이즈는 7cm. 7cm. 색상들을 3개 자르신 다음에 얘를 이 끈을 이렇게 해야 정상이잖아요. 이렇게 해야. 근데 반대로 일단 반대로 엎으셔서 이렇게 해서 박음질을 해주세요. 거꾸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원단이니까 좋잖아. 여기서 이렇게 뒤집어주세요. 이렇게 뒤집어주시면 이렇게 되게 깨끗하게 이렇게 해서 버클 달린 쪽은 세 개 다 그렇게 해주세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뒤집어주세요. 이렇게 뒤집어주시면 이렇게 되게 이렇게. 그리고 이쪽에 이쪽 부분에 똑같이 원단 거꾸로 엎은 다음에 겉과 겉이 마주보게 하셔서 만약에 이 원단이 오리 잘 풀리신다면 여기를 라이터로 지져주세요. 이렇게 뒤집어주시면 이게 원단이라 자유자재로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깔끔하게 그렇게 되면 만약에 끼웠어요. 끼워서 여기에 이렇게 끼워주면 이렇게 깔끔하게 이렇게 해주세요. 이거 하나.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되었습니다. 본인 사이즈에 맞춰서 아일렛은 하나 더 치셔도 되고 카라는 세워서 입으실 분들은 안 찝으셔도 되고요. 저희는 이렇게 찝었어요. 이렇게 해서 완성되었습니다.